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3년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호 3년 전에 저는 찍으면 안 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으신 분들이 눈테러를 당하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손에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큰 용기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저거 김재원이? 또 새끼야. 야 이 새끼야! 혹시 이 영상 모르시는 분들 손. 이 영상 모르시는 분들.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모를 거야. 생각보다 많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그마야. 업치 10시간씩 각 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시간씩만. 업치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애들아 참아! 똑바로 쳐다봐. 애들 말 배우듯이 모니터 똑바로 쳐다봐. 끝까지 보는 거야. 나랑 같이 끝까지 쳐다보는 거야. 절대 무섭다고 중간에 도망가지 마. 알았어? 왜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해. 말 배우듯이. 핵심 조합에 영웅만 바꾸면서 오지고 또 오지고 그러다 보면 막사도 헤드가 툭. 나도 모르게 툭. 아! 씨발로. 얘들아 놀랍게도 아직 24초밖에 안 봤다. 나 다시 보니 역겹네요. 나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이게 처음이라서 나도 모르는 장면들이 있어. 이거 너무... 아니야 해야 돼. 얘들아 참아야 돼. 같이 보자. 투. 처음엔 다들 설마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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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웃기. 아 저 표정은 족같네. 지금은? 텐트 위에만 알던 초보들이 이제 존나 섹시해. 후. 이게 그거냐? 힘든 남자의 한숨이 느껴지는 그런 뭐 이하의 한숨이냐? 나 이런 장면이 있는 줄 몰랐어. 나 진짜 처음 봐가지고 진짜. 그래서 헤드가 툭. 헤드가 툭. 옵치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 그게 오신다. 너 언제? 아니 피부 보정 좀 해주지 이 새끼들. 어디 잘 부탁할래. 야 너도 진짜 샷발을 피워내면 공부해. 오신다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오신다 또 포기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리잖아 빨리. 닫아 이 새끼야. 야호. 오신다. 아이 미친놈들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할까? 야 너도 오실 수 있어. 참고로 제 영상도 아니에요. 이게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제발 지워주세요. 제발.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메일로 연락이 왔어. 주문인게요? 제 이름은 항마력. 아이 미친놈아. 아 메일로 이 영상 보내주면서 이거 재훈님이요 이러는데 내가 맞긴 한데 답장은 하지 못했어. 야 이거 아니 오버워치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이게. 오 오버워치 오 영상 패치 노트. 애니메이션. 오 애니메이션들 있다. 오버워치 월드컵 커밍순. 야 멋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새끼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 어떤 새끼가 갑자기 바티스트보다 조회수 높아. 엘베 민폐남. 아 이거 좀 없애줘요. 이거 아니 말이 되냐고. 신규 전장 소전 소개 영상 오리사 소개 영상 옴닉의 반란 시그마 소개 영상 애매 민폐남이 이게 뭔 소리냐고. 나 이때 진짜 근데 좀 화났었어. 지금이야 고맙지 저런 영상 찍고 흑역사 영상을 만들어준 뭐 인빈분들 감사하지만은 그땐 진짜 화났어. 우리 샌드박스도 좀 화났었어. 일단 샌드박스랑 나랑 화난 이유가 조금 달라. 아니 나는 그냥 가볍게 찍는다는 줄 알았는데 영상이 나는 웃기게 찍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웃긴 게 아니라 웬 연기도 못하는 이상한 애가 진지하게 멋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아니 이게 뭐 오프닝 홍보 영상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찍어달라는데 저 6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6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계속 6시간 동안 툭툭툭툭 지금은?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 저 단계 아니 나름 배우가
좋았어 그래도. 아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참고로 앞머리 까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앞머리 까면은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휑해 보이고 뭔가 꾸미는 척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앞머리 까는데 제가 아 너무 까는 거 좀 그렇다 하니까 아 그냥 살짝만 깔 거예요 했는데 뭐 다 까는 거야 진짜. 멋있는 척하는 것처럼 다 까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빡쳤는데 샌드박스도 화난 거야. 미안하다니까. 아니 재호님 6시간 전 촬영했는데 그 돈 받고 한 거예요? 거기는 이것 때문에 화났어. 이것 때문에 서로 빡친 포인트가 다르더라고. 그 샌드박스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내가 그냥 됐습니다 하면서 나 진짜 저 공개 안 되길 갑자기 영상 찍어놓은 하드디스크가 고장나기 그런 걸 원했었는데. 아 그 카라풀 땐 좀 괜찮아. 내가 생각했던 건 카라풀 김재원이야. 자 이 아이폰포트 존나 행복해. 이때는 내가 덜 깠으니까 저 정도였겠지 싶은데 다 까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좀 화났다. 진짜 난 저때 진짜 스트레스였어. 너무 화났어 난 진짜. 아이고 화장도 좀 이상하게 했어. 아니 목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다르게 해놨어. 그리고 카메라도 실제로 봤을 때보다 피부가 더 안 좋게 찍혀. 이게 왜냐면은 너무 선명하면은 더 안 좋게 찍히거든요. 어 그렇게 찍히고 그 정장도 거기서 막 빌렸는데 내 사이즈보다 크고 그래가지고 아 나의 잘생긴 얼굴을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야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추억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내 유튜브는 못 올리겠는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다. 삭제가 안 된다면은 광고 좀 주세요. 아 그때 이것 때문에 광고 받긴 했는데 한 번 더 주세요. 어 뭐 한 번 더 뭐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이 영상은 사실 그냥 공개하고 싶었어. 뭔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개쪽팔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파 형이랑 자이 누나랑 같이 뭐 라이징 썬 부른 거 있잖아. 이런 건 좋아 재밌잖아. 엽기적인 컨셉을 가니까 재밌잖아. 근데 이게 의도하기 아니게 너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멋있는 척하는 것 같단 말이야. 페북 댓글에 어? 좀 상처받는 댓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3년 전이면 22살 어렸지. 나 재원이 팬인데 고민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 지금 저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알고리즘 때문에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구독 해제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탄을 찍냐고? 야 얼만데.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고 그럼 댓글이나 봐볼까? 김재원 야나두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구마야 옵지 10시간씩 각 잡고 앉아서 힐링 하지 말했지. 아이씨 정호 이 새끼 구독자이지만 정말 토할 것 같다. 으악 이게 갑자기 웹툰을 막 이런다니까. 다들 이 영상 보시면 여기 가서 영상은 보지 마시고 저랑 봤으니까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이거 싫어요 눌러주세요 한 번씩.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올해 목표도 새해 그마야? 툭툭.